대한민국에도 말씀을 듣기 힘든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열심을 다했던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듣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귀하게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변화와 축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TV를 켜고 라디오를 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했던 모습과는 달리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니까 오히려 신앙과 생활을 따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나 통하는 일이고 생활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익숙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만 손해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만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거기에 익숙하게 한 발은 교회에다가 한 발은 세상에다가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세상의 권력을 다 누린 솔로몬 왕은 인생의 노년의 자녀에게 최고의 인생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모든 삶 가운데는 최상의 힘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오늘 솔로몬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야, 만약에 목회자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최상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목사님이니까 그럴 것이다,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다면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은 최상의 권력, 인생의 모든 권력을 다 누린 왕이 그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점검하면서 내가 최상의 인생을 누리기 위한 비결을 말해주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머리로 기억하면 이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로 기억하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머리로 받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이 기억이 나야 말씀대로 살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머리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말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그래야 말씀을 간직할 수 있고 순간순간 필요할 때 말씀이 상기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기 위해서는 가슴으로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때 나도 모르게 생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 왕은 인생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요, 영적인 부흥입니다. 영의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복을 통해서 육신의 복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는 그거 싫습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옛날에는 육신의 복만 있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인생의 신분을 바꾸어서 영적인 복이 없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복이 쓸모없는 것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내 마음으로 깊이 받을 때,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육신의 복이 내 인생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리하면, 내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통과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장수의 복과 평안의 복과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복, 행복한 삶의 날들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매체에서 건강하려면 뭘 먹어야 한다, 4차 인지를 먹어야 한다, 홍삼을 먹어야 한다, 많이 선전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전하고 나면 곧장 시장에 쫙 깔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습니다. 왜요? 건강하려고, 장수하려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수의 복을 어떻게 받는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금방 들은 말씀을 즉시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잊어버릴까요? 머리로 들으니까요. 머리로 들으면 즉시 잊어버립니다. 돌았으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로 받으면. 그러나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장수의 복과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갈수록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윤택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우리의 교회는 건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는 순간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은 오늘 3절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미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라.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이 헤세드는 사랑, 하나님께서 성도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 성도들은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극진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 모아서 헤세드라,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목에 메고 있으라. 진리는 진실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 헤세드, 사랑, 진리, 이 두 가지를 너의 목에 메고 있으라.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색이라는 것은 점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의 삶을 내 목에 매면서 생활화하면서 살아가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닮은 사람 맞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최상의 인생을 누리며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성품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점검하라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자, 우리 한번 이때쯤에 물어봐야 되겠죠.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자신감이 없어요. 네,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이 자신감 있게 나올 때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말씀이 내 가슴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분노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깎여질 수밖에 없어요. 미움, 시기, 다툼을 내 목에 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분노의 감정을 내 목에 메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이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옆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는 일에 그렇게 배가 아파서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부들부들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부들부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들부들. 네, 성격이 부들부들해야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부들부들. 나를 나쁘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푸들푸들. 여러분 어제 축구 보느라고 잠 못 주무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축구도요 부들부들해야 잘하는 거예요. 힘주면 안 들어갑니다. 골이 안 들어가요. 힘주면요 그냥 툭 쳤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푸들푸들 내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들부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왠지 당신은 부들부들합니다. 네, 보세요. 4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 마음의 힘을 빼고 부들부들하게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을 쓴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독을 품는다고 그 독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에 부들부들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내 삶의 은혜를 가질 때 하나님도 내 삶을 기뻐하고 사람도 나를 귀중히 여기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가? 나는 부들부들한가? 부들부들한가? 혹시 오늘 예배드리고 식사하면서 누가 툭 쳤다고 그새 또 힘을 내지 마십시오. 부들부들. 같이 해볼까요? 부들부들. 네, 우리 가정에도 부들부들한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로 6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범사에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순종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에 아주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일로, 법정에 서는 일로, 또 형제들과의 다툼을 하는 일로 인해서 그런 아주 작은 일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은 100% 90% 아닙니다. 100%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100% 하나님을 신뢰해라. 100%. 우리는 몇 프로죠? 나는 지금 몇 프로인 것 같아요? 네, 묵묵히 땅만 보시는 분은 아마 50%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몇 프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오늘 성경에는 100% 하나님을 신뢰해라. 100%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물질,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 100% 안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결코 100%가 될 수 없어요. 100% 하나님을 신뢰해라. 100%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면 내 명철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면 내가 잘났다고 떠들어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경험을 의지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100% 나를 신뢰해라. 범사에 나를 인정해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같이 해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통과되어야 됩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내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통과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복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100% 하나님을 신뢰해라. 100%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에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가 좋은 거는 하나님이 다 드시고 좋지 않는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 너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하나님을 범사에도 인정하고 있는가? 작은 일에는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했어, 내가 이런 인물에, 이러면서 자꾸 나를 의지하려는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하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자기들은 눈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홍해를 갈아서 홍해의 땅을 통해서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할 때 우리는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욕심을 내려놓는 것 중요합니다. 탐심을 내려놓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물질. 참 중요합니다. 물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지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가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구분하여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질을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10의 1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의 1은 내 힘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의 1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며 드리는 것이 물질이고 신앙을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의미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억지로 드리나
인색함으로 드리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 억지로 드리면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정말 나는 진짜 아깝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진짜 아깝습니다. 네, 그건 안 되시겠죠. 네, 진짜 아깝습니다라는 마음으로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는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게 물질을 드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나님, 나는요 진짜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절대 안 됩니다.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면 물질을 드리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내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10절의 말씀처럼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을 지금 현대말로 바꾸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넘치리라.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물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통장의 잔고를 넘치게 하는 복을 주신다. 부귀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들에게 자신이 누린 최고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비결을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만큼 대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 왕이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솔로몬 왕이 그 아들에게 남기는 말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성함을, 최고의 인생을 누리고자 다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가슴으로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고 이해하려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까마귀 고기를 드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려요. 왜요? 머리로. 머리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머리로. 근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머리로 받던 우리가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고 삶 가운데 상기시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품격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나의 인격은 하나님을 담고 있는가? 담고 있는가? 내 인격은 하나님을 담고 있는가? 봄사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아주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물질을 드리면서 억지로 드리지 않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축복은 육신의 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